낮은 이자로 최대 1,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, 고객님. 저돈 많아요. 목소리 들어보니까 젊은 고객님 같으신데 그러지 마시고요. 네, 저 젊고 돈 많아요. 고객님 잠시만요. 돈 많다니까요. 알아요? 어떻게 아시는데요? 그때 기부하셨잖아요. 누구시죠? 저 빨래랑 커피랑 향수랑 킥이요. 네분 어떻게 알았어요? 그때 킥 확인서에 써 있었거든요. 그런 식으로 번호를 따도 되나? 아,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제가 너무 절박해서요. 죄송합니다. 절박한 거야 그쪽 사정이고. 끊을게요. 잠시만요. 자꾸 귀엽게 그러네. 조그맣게. 화장 지워주는 기계는 개발 안 되나? 아씨, 까였네. 누구? 돈 많은 사람. 난 또 여자라고. 여자 맞는데? 웬일? 기부하시는 분이야. 아주 좋은 일 하시는 분. 절박하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었는데. 그치. 니야 그럼 그렇지. 니가? 오빠라고 안 하냐? 네. 건성건성. 아 미치. 에휴. 혹시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데 우리 집에 시체 보고 싶어요?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비켜요. 팔 아프니까. 맞아요. 그쪽 오빠 재수 없어요. 그럴 리가 없는데. 절대 사귈 리가 없는데.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이 조야. 집안꼴이 이래서야 나라던 생각도 다 도망가겠네. 무령각시. 우와, 집 엄청 도우미를 힘 좋은 사람을 구한데 뭐 옮길 게 많대나? 우리 은호 씨가 아주머니들보다 힘은 좋으니까. 집만 엄청 큰 게 아니라 집안의 스케일도 엄청 크네. 여보세요? 둘이 진짜 사겨요? 아니죠. 둘이 뭐 있죠? 그냥 대답만 해요. 한세계랑 서도제랑 둘이 뭐 있냐고. 아니 다짜고짜 전화하셔서 무슨. 아니 우리 오빠가 그쪽한테 패기치는 걸까 봐. 그쪽도 기분 나쁠 거 아니야. 우리 오빠 때문에. 그거야 그렇죠. 그쪽 오빠가 기분 좋아지게 하는 타입은 아니니까. 근데 묻고 싶은 게 있으면 세기한테 직접 물으세요. 이런 식으로 나 꼬시지 말고. 꼬셔? 참하게 생겨서 되게 자유분방하네. 좋아요.
대답해주면 내가 한 번 정도는 만나줄게요. 절실하다면서 내가. 절실 다 지나갔고요. 제가 지금 일하는 중이라 바쁘거든요. 끊을게요. 좋았어. 뭐부터. 그래. 지 여자가 딴 남자 만나는데 뭐 그렇게 기분이 좋겠어. 은호 오늘 없어요. 그 말만 오늘 50번 했거든요. 누가 볼까 봐 겁이 나서 하루를 또 망치는 야매는 쳐 그래도 이 꼬리는 올라가 너를 볼 때 어떻게 비춰질까 거울을 보네. 장난처럼 다가가 바로 걸어봐 비라도 내렸으면 좋겠다니까 우산 속에라도 숨고 싶네. 왜 이럴까 그때는 단어 느리게 가는 구름 같아 스윗해 보이는 너의 눈에 자꾸 비가 내려요. 안아주고 싶다 내가 미쳤나 봐. Yeah. 구름아 구름아 날 가려줘. When I'm with you I used to be so 드릴까요? 아니요. 아니, 지가 신나는 게 뭐야? 쓸데없이 내기다가 찾으라니까 왜 없어? 하루를 또 망치는 야매는 쳐 그래도 이 꼬리는 올라가 너를 볼 때 어떻게 비춰질까 거울을 보네. 장난처럼 다가가 바로 얼어붙어 아이스 비라도 내렸으면 좋겠다니까 우산 속에라도 숨고 싶네. 왜 이럴까 그때는 단어 느리게 가는 구름 같아 좋은 냄새 어디서 맞추고 있는 거야?